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가공 주스로 마셔도 효과 좋은, 항암에 좋은 최고의 과일입니다. 저도 오늘 좀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천연 주스, 과일을 그대로 착즙하거나 생과일을 그대로 쓴 그런 이제 과일을 이제 보통 최고로 치고 그런 주스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공 주스로 마셔도 항암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효과가 좋은 주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과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1997년 세계암예방연구재단 그리고 미국암연구소에서 국제판 암예방 15개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과일이 바로 감귤류입니다. 감귤류. 감귤류가 암에 유효한 식품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999년 일본 연구팀에서도 밀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크립톤 키산틴에 강력한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농업기술연구기구 과수연구소 연구팀에서도 감귤류에 함유된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이 세 가지 성분이 높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귤, 이 귤에는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있는 거예요.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최초로 실시한 시험관 실험에서 베타크립토키산틴은 다른 카로티노이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발암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타크립토키산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귤의 오렌지색의 근원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 귤의 그 주황빛, 이게 이제 베타크립토키산틴이라는 거죠. 밀감이 가장 뛰어난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밀감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밀감이 가장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니시에이션을 실행한 쥐의 피부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을 발라봅니다. 그랬더니 피부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억제가 됩니다.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유전자가 손상되어 발암이 시작되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발암의 유인 물질을 이니시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발암이 시작되는 단계에 그 쥐의 피부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을 발랐더니 피부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억제됐다는 거죠. 또 음료수에 섞어서 섭취를 하게 했더니 피부암이나 대장암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변화 단계 그리고 대장암에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실험 데이터인데요. 베타크립토키산틴의 피부암 억제 효과입니다. 이제 그 검은색이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죠.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바르지 않은 경우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바른 경우입니다. 그 세로축, 이제 Y축은 쥐 한 마리당 종양의 수를 의미하니까요. 높을수록 종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가로축, X축은 이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베타크립토키산틴을 바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종양의 수가 많은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에는 활성산소의 생산 억제 효과와 소거작용,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 등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작용들이 유전자의 손상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감귤류에서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또 하나의 성분이 오라프텐입니다. 오라프텐. 암의 이니시에이션을 행한 쥐의 피부, 대장, 혀, 식도, 간, 췌장을 대상으로 오라프텐을 투여를 해봤는데요. 폐와 간을 제외하고 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오라프텐이 발암을 억제하는 것은 발암 물질의 해독, 배설을 촉진하고 발암 물질의 하나인 활성산소와 일산화 질소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복합적인 기능에 따른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서 이제 바람 억제효과를 나타낸 성분인데요. 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제 대장과 피부, 오라프텐이 대장, 췌장, 식도, 혀, 피부, 노빌레틴이 대장과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또 하나의 암 억제 성분은 이제 노빌레틴입니다. 이 노빌레틴은 특수한 플라보노이드인 폴리메톡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노빌레틴이 발암 억제, 암세포의 침입 지연, 전이의 방지, 종양세포 증식 억제 등 암 예방에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귤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섭취법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섭취법을 적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귤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일단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 귤 하나에 함유된 양은 1에서 2m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귤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제 1에서 2mg 섭취를 하는 건데 뭐 특별히 다른 과일에 비해서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핀만큼 농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체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귤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먹어도 혈액 속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의 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귤 한두 개씩 먹어주면은 우리 몸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오늘 이제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거 주스나 통조림으로 가공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정도로는 베타크립토키산틴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과즙 음료 같은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열을 가하거나 이런 가공식품으로 만들면은 이 성분이 파괴가 돼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졌는데 이 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천연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뭐 다른 성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뭐 모든 걸 다 갈아서 마실 수는 없는 거고 뭐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런 맥락에서 이 귤로 만든 주스나 통조림은 우리가 먹어도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이 그대로 남아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은 밀감의 색깔이 짙을수록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감을 이제 우리가 사실 귤은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이 밀감을 많이 섭취하면은 체내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귤을 먹지 않는 그 계절에도 어느 정도 혈액 속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래도 귤이 제일 좀 가격적으로 저렴한 과일이잖아요. 귤을 그때 많이 드셔 놓으시면은 사계절 내내 귤 먹지 않는 계절에도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이 농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라프텐과 노빌레틴 이 두 개의 항암 성분은요. 껍질에는 함유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육 부분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즙 음료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감귤류의 주스에는 소량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다 이러면은 알맹이와 껍질을 함께 마멀레이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바짝 졸이면은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마멀레이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로 이게 뭐지라고 찾아봤는데요. 이 마멀레이드는 과일에 설탕과 물, 일부 상품에서는 그 계라제 등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든 보존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마멀레이드는 거의 신맛을 지닌 과일, 특히 뭐 오렌지, 이제 감귤류가 되겠죠. 오렌지를 이용해서 보관한 식품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과, 청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청과와 이제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멀레이드로 귤을 껍질째 만들어서 드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오라프텐과 노빌레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론 말씀드리면은 귤에는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이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암 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베타크립토키산틴은 이제 가공을 해서 먹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라프텐과 노빌레틴은 과육 부분에 거의 껍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첨가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드시면은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귤에 대해서 이제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말씀드렸고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에 귤 많이 챙겨 드시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